키워드로 보는 TV 속 명장면 간추린 극장. 동물은 짝짓기의 계절이 오면 본능적으로 상대를 찾아 구애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물에 비해 구애 전략과 전술이 다양합니다. 오늘 간추린 극장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현대판 구애 전술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노천의 외로움을 왕성한 식욕으로 해결 중인 여성 1호 김삼순 씨입니다. 이쪽은 외모와 몸매, 재력 모두 수준급인 완벽한 남성 1호 현진은 씨입니다. 먼저 여성 1호와 남성 1호의 첫 만남부터 보시죠. 나 지금 실현당해서 눈에 뵈는 거 없을 것 같아. 건너려고. 한때 여성 1호는 노처녀 히스테리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아줌마? 변태예요? 아니면 남자 화장실에서 수유 중입니까? 여성 1호는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친 남성 1호를 먹잇감으로 설정하고 포획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습니다. 여성 1호 김삼순 씨는 남성 1호를 포획하기 위한 구애를 시작합니다. 탄탄한 떡대와 포동포동한 살집을 내세우며 육탄 공격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다 반응이 영 미지근하니 여성 1호는 급히 구애 전술을 변경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을 것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법이죠. 그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여성 1호는 맛있는 케이크로 남성 1호를 유혹합니다. 조금 과격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의외로 남성 1호는 여성 1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에 여성 1호는 구애의 하이라이트, 치명적인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사냥감 포획을 눈앞에 두고 기쁨을 노래하는 여성 1호.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성 1호는 먹잇감에 도장을 찍고 남성 1호는 결국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단단한 거미줄에 꽁꽁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원시적인 구애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1940년대를 대표하는 두 남녀, 남성 2호 최대치 씨와 여성 2호 윤욕 씨. 여성 2호는 아무런 시대에 태어나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가녀린 여성입니다. 사람이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죽는 건 아주 등신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우선 살고 그 다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보호 본능이 꿈틀거린 남성 2호는 거칠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른 따뜻함으로 여성 2호를 감싸줍니다. 마치 연약한 토끼를 지켜주는 한 마리의 사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상처 입은 여성 2호는 남성 2호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친구인 남성 4호와 여성 4호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남성 2호와 여성 2호는 친구를 잃은 공통의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사랑에 용기를 얻어 서로를 위로하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치룹니다. 여우게요. 내 이름 성운윤이고요. 의식 후 동성명을 나눈 뒤 여성 2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 아이 가졌어요. 드디어 종족 번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남성 2호 최대치 씨는 가족을 잃은 기쁨에 사랑하는 여성 2호 윤욕 씨를 어루만져줍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내일 떠나. 나는요? 살아있어. 알겠지? 살아서 내 아이를 낳아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됐어. 그럼 됐어. 전장 속에서도 이들 2호 커플의 사랑은 아름답게 꽃피었습니다. 이어서 동서 소금을 막론하고 가장 잘 통하는 구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 보이는 남성 사모와 여성 사모는 친구 사이. 하지만 여성 사모는 남성 사모와 친구 사이를 넘어 연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여성적인 매력을 확 풍길 수가 있겠냐? 나 봐봐. 나한테 앉을 때도 남자한테 좀 기대듯이, 응? 그리고 눈도 딱 부라리고 정면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좀 쓱 뜸해가지고 부드럽게, 응? 여성 사모는 과감한 관계 발전을 위해 남성 사모가 좋아하는 여성 상에 대해 파악한 후 실행합니다. 무서워. 몰라. 이렇게? 몰라, 이건 빼고. 아이, 무서워. 동물적인 감각으로 애교 전술을 체득한 여성 사모. 그리고 어깨 머리도 가끔씩 이렇게 기대고, 어? 눈도 이렇게 바짝 뜨지 말고 비스듬히 뜨라 그랬지? 여성 사모의 애교에 포위당한 남성 사모가 넘어오려가자 여성 사모는 고급 전술을 발휘합니다. 바로 중요한 순간에 내빼는 기술, 밀고 당기기 전술. 아, 인간 용어 밀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성 사모는 밀당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입니다. 그때 또 공항까지 바래다 줄까? 싫어. 후회의 고급 전술, 튕기기죠. 그럼 우린 여기서 끝이야. 남성 사모는 조바심을 느낍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됐어. 영호야.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여세를 몰아 쐐기를 박는 여성 사모. 하지만 밀당이 너무 길면 남자들이 지쳐 떠난다는 정보도 미리 학습을 통해 알아둔 여성 사모. 하겨! 다음은 밀고 당기기에 적절한 예입니다. 가지 마.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가면 안 돼.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영호야. 사랑해. 결국 밀당을 통해 완벽한 환상을 이룬 3호 커플의 아름답고도 황홀한 밤은 깊어만 갑니다. 간추린 극장 보너스 편. 펭귄들은 짝짓기에 성공하면 평생을 함께 삽니다. 하지만 짝이 없으면 같은 성별의 펭귄을 선택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세계에도 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함께하게 된 남남 커플 5호와 6호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역할은 남성 6호가 하게 되죠. 인간 세계에 단 둘이 남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5호와 6호는 서로를 향해 열렬히 구애합니다. 전설 속의 인어처럼 날렵한 수영 기술을 뽐내는 남성 6호. 하지만 6호군커녕 5호는 컵을 집어먹고 달아나고 맙니다. 남남 커플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남남 커플 5호와 6호는 재차 짝짓기를 시도해보지만 구애 의욕은 전혀 생기지 않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끌어던 중 남성 5호가 먼저 리드하는 9회 전술을 펼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과도한 구애가 부른 참견을 보고 계십니다. 펭귄들도 구애를 합니다. 하지만 구애가 실패할 경우 잔인하고 냉정하게 응징합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음 주 간추린 극장에서는 인간의 분노 표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프타임 간추린 극장이었습니다.